스피드 종목텐 10가지 종목이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태건 전문가의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두산 테스나와 유진테크, YG 엔터테인먼트, 저스템, IA 이렇게 5가지 가져오셨고 반종민 소장의 종목은 마음 AI, 아프리카 TV, 미래컴퍼니, MBT, 폴라리스 오피스 이렇게 10가지가 더 준비되어 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가운데 어떤 게 궁금하신지 지금 바로 질문 주세요. 자, 두 분이 좋은 종목 10가지 더 공개를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이 종목들 보셨죠, 시청자분들? 이 리스트에 있는 종목 가운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추가 매수할까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수익 실현을 할까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주시거나 관심이 생기신 종목 있으시면 매수가, 목표가, 또 전략을 알려주세요 라고 구체적으로 질문을 주시면 두 분이 답을 해주실 겁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 #3772번 문자 항상 열려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태건 전문가와 함께 투자 노하우 더 자세하게 공유하실 수 있는 방법도 준비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보이시죠? QR코드 다시 한번 공개해드렸습니다. 지금 스마트폰 꺼내셔서 QR코드 바로 인식하시면 오픈 채팅방에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가 공개될 거고요. 아니면 샵 3772번 문자로 주세요. 이태건 전문가의 이름 세 글자 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또 종목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건 전문가님의 여섯 번째 종목이 두산 테스나 가져오셨죠. 질문이 또 바로 들어왔습니다. 장투미주 님이 두산 테스나 어디까지 갈까요? 조금 두루뭉술한 질문이긴 한데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단기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전 고점 부근인 이제 5만 8천 원 선에 지금 랭크를 좀 하고 있죠. 사장님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서 이제 지지가 좀 어느 정도 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밀리진 않고 있는데 상방으로 볼 거냐 하방으로 볼 거냐 이것만 좀 체크를 하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사실 뭐 현재 58,000원 자리에서는 전 고점까지 64,000원까지 한 10% 정도의 이제 상승 여력이 좀 잔존해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 대주주 양도세 문제 이런 부분들도 정부에서 지금 만지작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다음 주 내로는 좀 이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해볼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삼성이라든지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워낙 이제 영향력 있게 잘 사업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반도체 업황 자체가 저점 부분부터 계속해서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사실 그거 아니었어도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꾸준히 계속 올라왔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두산 테스나는 사실 전고점을 돌파를 하면 한 번 더 슈팅이 좀 나올 가능성이 좀 있는 그런 기업이지 않나. 사실 시총도 아직 1조가 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두산에서 인수한 다음부터 굉장히 공격적으로 사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본다고 하면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좀 충분하다. 전고점 돌파가 가능한 이런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말씀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뭐 테스트 기업 중에서 뭐 시장 점유율 1위에 해당하고 있는 만큼 프리미엄도 작용할 거라고 판단됩니다. 땡. 알겠습니다. 두산 테스나까지 여섯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 반종민 소장님의 종목입니다. 네, 마음 AI고요. 마음 AI. 이 마음 AI는 그 AI 서비스 업체입니다. 근데 그 클라우드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AI뿐만 보시는 것보다도 클라우드도 같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네. 동사의 경우에는 시뮬레이션 기반의 그 워브라고 있는데 이 워브가 변경된 규정을 언어 그 자체로 좀 이해를 해서 새로운 규정을 좀 반영한 운영을 할 수 있다 합니다. 결국은 이제 자율주행 쪽에 굉장히 좀 주목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현대차 그룹의 그 자율주행 자회사인 그 포티투닷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어느 정도 관심을 갖는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어서 지금 현재로서는 봤을 때는 그냥 단순히 AI 기업으로만 보실 것은 아닌 것 같고 추후에는 자율주행과 연관성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동사에 대한 포인트가 좀 몇 가지가 있긴 한데 그 지난 8월에 삼성전자 등의 이제 대기업이 그 동사에 이제 신사옥을 좀 방문을 했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때 이제 방문을 했던 기업들 위주로 살펴봤을 때는 삼성전자와 현대 엔지니어링 관계자가 신사옥을 좀 방문을 했었고요. 이것을 봤을 때는 대기업 쪽에서도 이 기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일부 좀 관심이 있는 것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계약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와주고 있기는 하진 않지만 동사의 관심이 계속 좀 더 있다라는 것을 좀 체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신사업인 그 워브에 대해서는 이제
자율주행에서 그 관련된 이제 성과가 나오게 된다 한다면 내년의 경우에는 이 동사의 경우에는 자율주행도 붙는 방법이 있기는 하지만 키오스크 관련돼서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이미 축하하셨네요. 마음 AI는 어쨌든 자율주행 쪽과 좀 연관된 모멘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자, 이번에 이태건 전문가님 다음 종목 바로 갈게요. 네, 유진테크입니다. 유진테크. 네, 유진테크 같은 경우는 반도체 전공정 장비를 좀 만들고 있죠. 네. 이 증착 장비를 좀 생산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반도체 뭐 가스라든지 그리고 뭐 제조 이런 기업들을 또 소유를 하고 있어요. 이 자회사로 또 유진테크 머터리얼스를 또 보유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반도체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들이 좀 긍정적인데 최근 들어서 한 4만 7천 원 부근부터 4만 원이 좀 깨지는 자리까지 좀 내려와 있단 말이에요. 뭐 그렇지만 추가적인 하락은 나타나지 않고 그래도 이제 지지를 형성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네. 좀 될 것 같아요. 사실 다시 좀 턴어라운드 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자리에서는 뭐 1차적으로 한 4만 2, 3천 원 정도 그리고 2차적으로는 전 고점 부분까지도 우리가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자리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이런 기업들에게 이제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공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가 아무래도 지금 공장들을 계속해서 이제 완공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기업들의 이제 장비들을 계속 수주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지켜보면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부분들 당연히 지금 현재 지지가 좀 나오고 있는 구간들이 좀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밀리지 않는다 혹은 이제 하락 멈춤이 나오고 상승이 좀 반전이 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좀 진입을 해도 되는 자리다라고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유진테크까지 반도체 관련 한 종목 더 소개를 해주셨어요. 자, 이번에는 반종민 소장님이 다음 종목 뭘까요? 네, 아프리카 TV고요. 아프리카 TV. 이 아프리카 TV는 기존 좀 보유자분들을 통해서만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네. 신규 접근은 좀 약간은 좀 자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동사의 경우에는 인터넷 기반 서비스 제공 업체긴 한데 1인 미디어 멀티 플랫폼인 그 멀티미디어 플랫폼인 아프리카 TV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부분 그 별풍선 뭐 여러 가지 통해서 잘 아시긴 하겠지만 이 동사의 경우에서 지금 모멘텀이 받는 것은 결국은 그 1인 방송 플랫폼인 그 기업 중에 그 트위치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트위치가 그 한국 시장 철수에 따른 반사 이익의 효과를 좀 어느 정도 받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트위치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망사 용료가 비싸서 자기네들은 한국을 철수를 해야겠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그 핑계거리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 그만큼 사업적인 부분들이 확대가 되지 않으니까 철수를 한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결국 이러한 상황들을 봤을 때는 그 네이버에서는 또 치지직에 대해서 또 내용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이제 경쟁을 붙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 이게 트위치 전체 트래픽 중에 결국은 이제 그 네이버냐 아니면은 아프리카 TV냐 여기에서 얼만큼 흡수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트위치 전체 트래픽 중에 10에서 20% 트래픽을 흡수할 것으로 아프리카 TV가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큰 폭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냐면 아프리카 TV 관계자에 따르면 적극적인 크리에이터 영입 정책을 후순위로 두겠다라는 내용이 있다 보니까 이 일시적인 이슈를 통해서도 차익 실현을 좀 해보자라 말씀드립니다. 땡! 알겠습니다. 자, 아프리카 TV에 대한 가지고 계신 보유자분들에 대한 전략을 소개해 주셨어요. 자, 이번에 이태건 전문가님 다음 종목입니다. 네, YG 엔터테인먼트입니다. 네. 아까도 뭐 이제 엔터 관련주들 또 말씀을 좀 드렸지만 네. 이제 저점 구간에 좀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하반기라든지 내년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뭐 아까 이 JYP하고 YG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네네. 사실 이제 YG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많은 이제 안 좋은 이슈들이 좀 있었고 이게 블랙핑크에 대한 이런 재계약이 좀 불발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8만 원부터 5만 원까지 좀 이제 쭉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블랙핑크하고도 재계약이 좀 성공이 됐고 그리고 신인 걸그룹이죠. 이제 베이비몬스터라든지 그리고 보이그룹, 트레저 같은 경우 이런 부분들도 성장성이 계속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연말부터 좀 내년까지는 좀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YG 같은 경우는 재계약 이후에 슈팅이 좀 나오고 차익 매물이 좀 다 나왔지만 저 최근 들어서 뭐 어제 오늘 다시 좀 반등에 좀 나서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자리가 다시 한번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나타난다고 하면 흐름들 나타날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이제 이런 자리들을 다시 좀 뚫어야 되는데 다시 한번 지금 저점에서 턴 어라운드 하고 있는 이런 관계가 다시 한번 5만 5천원을 좀 넘는지 그리고 6만 원까지 다시 도달을 하는지 이 여부만 판단을 한다고 하면 사실 꾸준히 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나타난다. 이미 재계약을 했기 때문에 블랙핑크가 컴백을 한다라는 이제 앨범 소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나타난다고 하면 슈팅은 금방 땡. 나타날 거라고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엔터주를 하나 더 가지고 오셨네요. YG 엔터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자, 이번엔 반종민 소장님 종목이 뭐죠? 네, 미래 컴퍼니고요. 미래 컴퍼니. 이 미래 컴퍼니는 그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 업체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좀 주력으로 생산하는 게 반도체 디스플레이 제조 업체긴 한데 네. 신사업에 대해서는 3D 센서 모듈 그리고 국내 최초 복강경 수술 로봇인 레보 아이를 개발을 한 기업이기 때문에 네. 이 동사에 대해서는 그냥 단순히 그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이 기업에 대해서 주목할 포인트는 결국은 의료기기 쪽에 좀 부각을 좀 더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 11일에 그 수술용 레보 아이가 모로코에 공급 계약을 좀 체결을 했다는 이슈가 있는데 네. 모로코에 대한 인구수가 3,700만여 명 정도 된다 합니다. 그래서 경제력으로는 아프리카 국가 중에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것이 있는데 이 점을 봤을 때는 그래도 수요를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미국 금리 인하에 따른 기술주에 대해서도 계속 좀 관심이 유효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뭐 여러 가지도 말씀드렸지만 기술주 쪽에는 계속 좀 투자 관점으로 열어두시고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레보아이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누적 로봇 수술만 1,000회 정도 달성을 했다 합니다. 1,000회 정도 달성을 했는데 우즈베키스탄에서 도입 후 10개월 만에 한 100회 이상 달성을 했던 시점을 봤을 때는 오히려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게다가 최근에는 뭐 43억 원 규모의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던 이슈가 있다 보니까 결국은 반도체에 대한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붙게 된다면 이 기업에 대해서는 내년을 계속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래 컴퍼니까지 자세하게 반 소장님이 소개를 해주셨고 자 이번에는 다음 종목. 이태건 전문가님 어떤 종목 가져오셨나요? 네, 저스템입니다. 저스템. 네, 저스템 같은 경우도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 들어서 이제 반도체가 네. 반도체 관련 주들이 계속해서 이제 순환매로 좀 돌아가거든요. 그쵸. 아무래도 이제 올라갔던 종목들은 조금 쉬고 그리고 저점에 있었던 종목들이 지금 반등이 나가서 올라오는 이런 모습들이 좀 보여지는데 네, 포트를 잘 이제 비중이 맞게끔 조절을 해야 될 거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이 저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점에서 횡보를 계속해서 하다가 최근 들어서 조금씩 꿈틀꿈틀대는 이런 모습들이 좀 포착이 되고 있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14,000원 선을 좀 돌파를 했으시 한다면 이제 상승 흐름들이 좀 나타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사실 이제 저스템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반도체 장비 모듈 이런 부분들을 좀 생산을 하고 있는데 질소 포징 솔루션 시스템을 이제 업계 최초로 좀 개발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이제 이 반도체 업황에 이제 캐파가 계속 축소돼 했을 때도 저스템 같은 경우에는 선단 공정이 지속적으로 지금 이제 기술이 상승을 함으로써 고도화됨으로써 해외에서 신규 매출들이 좀 계속 발생을 했던 그런 케이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21,600원 뭐 이제 전반기에 긍정적인 차트의 흐름들 기술적인 흐름들이 좀 나타났고요.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증시들이 좀 밀리면서 전반적으로 좀 하락하는 그리고 횡보하는 이런 모습 좀 보여줬지만 저점을 다진 이후에 조금씩 상승하는 이런 모멘텀이 나타날 거로 판단되기 때문에 관심 종목으로 땡. 꼭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스템까지 소개를 해주셨고 자 이번에는 반종민 소장님의 아홉 번째 종목입니다. 네, MBT고요. MBT. 이 MBT는 그 모바일 포인트 관련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캐시 슬라이드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 모바일 포인트 플랫폼을 개발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3분기 매출액이 한 275억 원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 한 1% 이상만 증가를 했는데 여기서 영업 손실을 좀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영업 손실을 기록했던 것보다는 매출적인 네. 포인트를 좀 보셔야 될 게 3분기 누적 매출만 해도 한 780억으로 동일
기간 대비 최대치를 좀 기록을 했기 때문에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내년 그 주력 사업인 그 오퍼홀 플랫폼 에디슨을 통해서도 글로벌 시장 진출에 대한 지속적인 확대를 좀 전망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네이버 웹툰을 보기 위해서 동사가 쿠키 오픈을 좀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같이 좀 부각을 받는 것이고 네. 네이버 웹툰을 통해서도 라인 웹툰 오퍼홀 서비스를 구축하게 된다 구축하는 것에 대해서도 계속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은 이 기업에 대해서 또 트위치와 관련된 연관성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트위치 스트리머들의 그 새로운 보금자리로 지금 내용이 나온 것이 네이버의 치즈직인데 에디슨 오퍼홀의 대표적인 제휴사가 바로 네이버페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점을 좀 연관성으로 두셔야 될 것 같고 오늘의 상승 이유는 또 토스와 관련된 거거든요. 근데 좀 살펴보니까 에디슨 오퍼홀이 토스와 제휴 그 체결 이력이 2021년 4월에 좀 있었다 합니다. 그래서 복합적인 테마로서 같이 좀 부각을 받고 있기 때문에 주목해보자라는 말씀드립니다. 땡. 알겠습니다. 자, MBT까지 여러 가지 모멘텀들을 복합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어요. 걸려있는 것들이 좀 많네요.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태권 전문가님의 마지막 종목이죠? 네, IA입니다. IA. 네, IA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가격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좀 이제 적어서 이제 거래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한번 좀 터지면 급격하게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사실 최근 들어서는 이제 계속해서 매물을 이제 소화하는 이런 과정에 있습니다. 윗꼬리를 계속 달면서 상승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좀 포착이 되고 있는데 횡보하는 시간이 굉장히 좀 길었어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부터는 반등에 나서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IA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 뭐 차량용 반도체 이런 쪽들을 좀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중소기업에서 유일하게 차량용 전력 반도체를 생산을 하는 이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연간 생산 능력이 최대 340만 개가량 된다. 라고 합니다. 주로 이제 아무래도 차량용 반도체이기 때문에 뭐 현대라든지 기아차 이런 부분에 이제 품질 인증에 또 획득을 또 했고 현대모비스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계속해서 모듈을 좀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1분기, 2분기가 실적이 좀 좋지 않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좀 적자가 좀 진행이 됐고 3분기부터는 좀 흑자가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4분기에도 좀 이제 지켜볼 필요성이 있는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이 IA가 하고 있는 이런 차세대 이 전략 반도체 같은 경우 뭐 세계 10위에 해당되는 이런 기술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켜보자라고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IA까지 10가지 종목 이태권 전문가님 다 소개를 해주셨어요. 자 이번에는 반 소장님의 마지막 종목은 뭔가요? 네, 폴라리스 오피스고요. 폴라리스 오피스. 예, 계속 좀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3분기 매출에 대해서는 뭐 498억 원,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 728% 증가를 했다는 것을 좀 포인트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오피스 소프트웨어 쪽에 좀 주력을 하고 있는데 저는 클라우드 기반의 다른 내용들을 계속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오피스 소프트웨어 대표 제품이 이제 폴라리스 오피스라는 건데 사명하고 똑같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작년에 그 가입자만 한 1억 2천만 명 정도의 가입자를 확보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 점에 대해서 이 빅데이터를 통해서도 굉장히 좀 많은 업무를 할 수 있고 매출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좀 크게 찍힐 가능성도 높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게다가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개최한 그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타이젠 연동으로 모든 디바이스에 연결할 수 있는 그 온 디바이스 AI 전략을 좀 추진한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동사의 계열사를 통해 타이젠 그 관련된 변환 서비스인 폴라리스 앱 변환기에 대해서 특허권을 좀 어느 정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조용하지만은 내년에 또 다시 재차 부각받을 가능성이 높고 네이버 클로바 그 하이퍼 클로바 X에 대해서도 파트너사로서 참여를 하고 있지만은 테슬라 웹오피스 서비스도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이제 내용이 나온 게 투웨이어 킵과 그 공급 계약을 좀 맺었었는데 이걸 통해서 이제 그 일본의 그 소스 넥스트와 네, 일본... 땡. 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아, 오늘 말이 어렵네요. 네, 폴라리스 오피스 마지막까지
다 설명을 못 하셨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두 분이 20가지 종목 쫙 설명을 해주셨는데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오늘의 탑픽은 뭘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라고 올려주시고 계신데 자, 그렇다면 오늘은 종목명만 딱 듣겠습니다. 이태근 전문가님 어떤 거 보시고요? 네, 마지막 종목인 IA 탑픽으로 제시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반종민 소장님은? 예, 마지막 종목인 얘기 못했던 폴라리스 오피스입니다. 네, 폴라리스 오피스와 IA를 탑픽으로 골라주셨으니까 시청자분들 오늘 더 자세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